한태현 지휘자님이 W 콘서트 콰이어를 지난해 2023년도 3월부터 새로 맡으셔가지고 지금 1년 반이 이제 어떻게 됐죠? 그동안에 우리 단원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합창 단원들이 독창을 잘 안 해요. 독창하게 좀. 그런데 우리 단원들은 그동안에 우리 지휘자, 한태현 지휘자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스스럼 없이 나와서 물론 떨리죠. 떨리고 처음 무대 쓰고 처음 독창해보지만은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노래를 독창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한태현 지휘자님의 그 노력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축하를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TC 기독장기연합회 찬양단에서 축하 난을 보내주셨습니다. RTC 15기 기독장교회 모임이 있는데 회장님이 금일봉 드시고 회원 일동이 또 금일봉 드시고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신 우리 김평래 목사님이 또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그리고 제 앞에 화환이 있습니다. 화환이 있는데 이거 우리 제가 인사동에서 우리 가곡 불기 행사를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우리 최은혜님이 나도 모르게 환을 갖다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 계시긴 합니다. 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쑥스러워하다고. 자, 2부 순서에서 프로그램하고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 번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테너 김병천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회사 워크샵으로 그 지사장이 돼서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어서 대신 우리 아까 이중상 하셨던 소프라노 양선하님이 구도회를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마치고 우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피아니스트 신선 선생님 다시 앞으로 모셔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Oh.
정직하시니 온유한 자를 지도하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 경외하는 모든 자들 그의 언약 그 눈에게 넉넉하게 보이시니 나의 눈이 여호와를 집중하여 바라보면 나의 발을
마지막 스테이지를 진행할 텐데요. 광고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 어디신지 모르시죠? 예. 나가셔서 우회전하시면은 길이 나오고 다시 우회전해서 가시면은 작은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우회전하시고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좌회전해서 쭉 내려가시면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건너편에 청국장집이 있습니다. 예,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자들 단체 사진을 못 찍어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연주자들을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찍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스테이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고
Thank you.
Oh,
제가 한태원 작곡 신작 성가 발표회가 네 번째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앞에는 이제 중창 팀하고 중창단하고 같이 했었고, 이번에 합창단은 함께 했는데 인사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선가 꽃다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인사하십시오. 나오십시오. 꽃다발. 나가 있을 텐데 오늘은 계속 들어봤거든요. 과연 제가 이런 작업을 했는데 과연 제가 한 게 맞나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여서 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제가 성악전공인데 유별나게 화성학 작곡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그 묻은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혼자서 코로나가 시작돼서 몇 달 동안 집에서 멍청하게 있다 보니까 모이지도 말라, 여러 가지 통제가 많다 보니까 주변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편을 모두 시편이 150편이 되어 있는데 150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가사를 멜로디를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을 해왔고, 지금 여기 조금 전에 구하라 찾으라 어디 갔어? 나갔어. 들어와. 키도 크잖아요. 저랑 같이 군대 생활을 젊은 시절 같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시를 써가지고 작곡한 게 한 4,50편인데요. 그런 걸 여러 번 합쳐서, 근데 거기다 이 둘만 있으면 또 일이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손담장이 또 불을 떼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루어지는 걸 가만히 볼 때 이게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거든요. 오늘 주로 한 것은 신앙시 시편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봄을 붙였고, 이제 합창단 W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내년 봄에는 한 분 한 분 숙제를 내주는데 아직 학교 다닐 때부터 숙제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열댓 명은 저한테 숙제를 제출해서 제가 멜로디를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그렇게 할 터인데 그런 과정을 해서 정말 그냥 인원이 많고 대형 뭐 그런 공연장이 아니라 소규모로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못해봐야 얼마나 하고 못하고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거기다가 이제 W합창단 쪽에서 단원들이 처음에 계획은 한 네다섯 분 정도가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참석해주신 친구분들하고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나와.
하시라고 표현했지만 멋있게 인사를 한번 올리고 한번 하시죠. 인사하겠습니다.
알견 찬양단, 찬양단이 10월 22일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번 다 오시면 우리 한태현 지휘자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마시고 이따 끝나고, 아,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하러 가실 텐데요. 연주자도 앞으로 나오시고, 아, 사진 찍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주자도 빨리 나오세요.